별권 기소 등의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저를 비롯한 13명을 기소하기 이르렀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히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 독점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삼아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안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습니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 그려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면 추상같이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폭력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황운하 전 울산청장, 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측근 비위 수사를 청탁하였고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혐의 내용은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황운하 청장이 울산 부임 후 인사차 먼저 식사 제안을 해서 만난 것이 처음이고 또 한 번은 제가 담내차 식사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임 인사차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청와대 모 인사를 만나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 또한 거짓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재모병원은 지역수건사업입니다. 2003년경부터 지역정치권에서 중앙에 공을 들여온 사안입니다. 저 또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왔으며 2017년에는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길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장모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주된 대화 내용은 유니스트의 연구 내용이 반영되면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고 장모 행정관에게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 요청을 했을 뿐 검찰의 주장대로 산재모병원의 건립사업을 자초시키려 했거나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연기 요청한 사실은 결단코 없고 이 또한 말 그대로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도 지났습니다. 검찰은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공직선거법상 저는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저는 이미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한 저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 비리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전면 재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권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권력입니다. 검찰 권력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소라는 목표를 두고 무리하게 단행된 울산 사건의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다분한 것을 우리 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 비리와 고래고기 환부 사건부터 재수사하여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 사건의 진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실사서라도 실추된 울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울산 시민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께 사건은 진위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흔들림 없이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울산 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 회복을 꼭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